가습 방식, 공기의 습기, 수증기를 습도를 높여주는 거죠. 보면 먼저 증기식이 있습니다. 증기식, 스팀식이죠. 그래서 대표적 증기식.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수분무식이 있습니다. 수분무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화식이 있어요. 기화식. 여기에 대표적으로 증기식, 수분무식, 기화식이 있습니다. 증기식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노즐을 통해서 증기를 분무하는 노즐 분무식, 분사식이요. 노즐 분사식이 있고, 수분무식에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원심식이 있습니다. 원심식. 두 번째는 이제 초음파식. 초음파식.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이식. 요게 이제 대표적인 수분무식이 되겠습니다. 기화식에는 뭐가 있느냐? 회전식이 있고요. 회전식, 모세관식, 모세관식, 그 다음에 에어와셔식, 그 다음에 뭐 적화식,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하는 적화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방식은 크게 나누면 증기식, 수분무식, 기화식이 있는데, 증기식의 대표적인 것은 노즐을 통해서 분사, 증기를 분사하는 노즐 분사식.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물을 분무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습도를 높여주는 게 원심식이 있고, 초음파식이 있고, 스프레이식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화식이요. 기화식. 이거는 회전식, 모세관식, 에어와셔식, 적화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분무식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 수분무식에는 회전식, 회전식은 기화식이죠. 나번의 원심식이 이제 수분무식이 되겠고요. 모세관식도 이제 기화식, 적화식도 기화식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분무식에 해당하는 것은 나번의 원심식이 되겠습니다. 원심식. 그래서 13번의 답은 나가 되겠고요. 14번. 다음은 공조장치의 공기 여과기에서 에어필터 효율의 측정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적절하지 못한 거. 에어필터. 에어필터 측정이요. 성능 측정. 성능 측정이요.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중량법이 있고요. 중량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비색법. 또는 변색도법. 요거를 또 우리가 이제 요거를 MBS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MBS법. MBS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DOP법이라고 있었죠? DOP법. 공기 중에 그 입자를 씌는 거. 그걸 우리가 계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습법. 그래서 중량법, 비색법, DOP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비색법은 다른 말로 변색도법 또는 MBS법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에어필터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 직진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방법이 없어요. 14번의 답은 다가 되겠고, 15번, 다음 보일러의 종류 중 원통 보일러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원통 보일러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폐열 보일러, 입형 보일러, 노통 보일러, 연관 보일러겠는데, 그것은 폐열 보일러이죠, 폐열 보일러. 다음에 16번, 다음의 식중, 수증기의 분화 표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16번이요. 보면은, 식에서 PW는 습공기 중에 수증기 분화, 그리고 PS는 동일 온도의 포화 수증기의 분화, 상대 파이는 상대 습도다. 그래서 상대 습도, 상대 습도, 요거는 우리가 이제 파이로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이는 포화 공기의 수증기 분화, PS분의 수증기, 습공기 중에 수증기 분화를 나눠주면,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 퍼센테이지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상대 습도는 PS분의 PW다. 이게 수증기 공기 중에 수증기 분압이고, 이거는 포화 공기 중에 포화 수증기 분압입니다. 동일 온도의 포화 수증기 분압. 이렇게 나누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PW는 수증기 분압은 파이에다가 PS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거기서 나번이 되겠네요. 나번.